밀키는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 시민권자였는데요. 시민권자는 아니었나? 시견권자가 맞겠네요. 10시인데요. 아침 10시. 근데 오늘 이 집에서 나가야 돼요. 아니 지금 여기 코로나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서 그래. 진짜 밖에 나갈 수가 없어. 밖에 나가면은 다 니네 나라로 꺼지라 그러고. 이때는 바야흐로 작년 3월쯤이었을 겁니다. 코로나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둘째 주한이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야만 했습니다. 너 왜 나 그렇게 쳐다보냐? 동거한다는 이놈, 이 호주놈과 함께 말이죠. 진짜 기분 나쁘다. 이놈을 한국에 데려올 수 없을까봐 코로나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서류를 만들고 건강검진을 하고 비행기 예약을 하고 아무튼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를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아빠 그거 알아? 우리 내가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던 동네에 조금만 걸어나가면 미국 마트가 몰려있는 데가 있어. 저렇게 지금 검역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텐트처럼 쳐가지고 이제 간호사 옷 입은 사람들이 한 100몇 불 내면은 검사를 해준다고 그런 거야. 다 가서 받았어. 알고 보니까 똑같은 면봉으로 할 줄도 모르는 애들이 돈만 받아가지고 그거 다 해준 거야. 그래서 다 잡혀갔어. 딸 주한이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코로나 검사를 받고 2주간의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끝난 거예요? 네, 바로 집으로. 감사합니다. 본주한 잠깐만 문 열어봐봐. 딸이 한국에 돌아온 것은 반가운 일이었지만 미국에서 동거했던 호주놈 밀키는 그리 반가운 녀석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열어. 이 비닐 쳤으니까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안 된대. 아니야, 비닐 때문에 괜찮아. 비닐 완전히 막았잖아. 내가 워낙 놀란 가슴이어서 그러는지. 네가 진짜로 동거를 한다는 건 아니지? 아니, 동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녀석을 볼 때마다 꼴보기 싫었습니다. 에이, 나쁜 놈. 그래서 저는 복수를 해야 되겠다고 맘먹었습니다. 근데 아빠는 이렇게 큰 개가 싫어. 싫다는 표현으로 선빵을 훅 하고 날린 거죠. 아빠는 그 트라우마가 있어. 나 아빠 어렸을 때 집에서 키우던 개가 세파트였거든. 근데 아빠 여기 이렇게 상처 있잖아 지금. 여기 이마랑 이쪽에 이렇게 상처가 있거든. 그 큰 개한테 물린 거야, 얼굴을. 설득력이 좀 있어 보이죠? 그래서 난 큰 개가 싫다. 고로 이놈 밀키도 싫다.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얘를 목욕시키거나 또 얘를 운동시키거나 그거 절대 안 할 거야. 네가 데리고 왔으니까. 말을 해놓고 보니 좀 소심한 복수 같았지만 저 이야기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이른 아침에 개를 끌고 산책한다는 것은 정말 싫고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저는 잠을 좀 더 잘 겁니다. 쭈그리고 앉아서 개 목욕시키는 것도 절대 안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빠는 얘 목욕도 안 시킬 거고 산책도 안 시킬 거고 똥오줌은 가리지? 똥오줌은 집에서 안 싸, 얘가. 얘가 아주 계속 참고 있어. 그래서 근데 누구는 한번 쉬를 해줘야 되는데 아침에 한번 하고 저녁에 한번 해줘야 돼요. 지금 2주 동안은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언니가 하는 걸로 하고 네가 데리고 왔으니까 어쨌든 네가 책임지고 네가 책임 못 지면 언니가 책임져야 돼. 그리고 이런 선언이 있던 다음 날 아침부터 밀키 녀석은 매일 저의 방으로 찾아와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건 아마 주한이가 시켜서 그랬을 거야.
자가격리하는 동안 2주 정도는 괜찮잖아. 아빠는 얘 목욕도 안 시킬 거고. 쭈그리고 앉아서 개 목욕 절대 안 한다. 뭐 2주에 목욕 한 번 정도야 괜찮잖아. 야매주부. 더운 나라에서 살던 밀키가 한국에서 첫 겨울을 맞습니다. 한국은 미세먼지가 많다고 하더니 미세먼지가 아니고 밀가루 먼지가 내리네. 밀키는 미국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만납니다. 이거 봐, 이거 봐, 젊은이. 개줄 좀 풀어주겠나? 그렇지, 그렇지. 착하네. 세상에 대박이야. 이렇게 예쁜 세상이 있다니. 밀키는 이렇게 주한이의 동거남에서 저의 동거남, 그리고 우리 가족의 동거남이 되었습니다. 뭐 저는 여전히 저 개누무스키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지만, 딸 가진 죄인으로 저 개누무스키랑 시간이 되면 함께 놀아주곤 합니다. 절대 좋아서 놀아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 녀석이 저는 너무 싫지만 또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마칩니다. 나와라 오늘 나와라 나와라 이놈아. 시니어 정보 플래너 야매주부.